테이프 쓰는 방법은? TAPE. 하면 안 된다니까요? TAEP 어떻게 테이프입니까? A가 무슨 소리 했어요? A가 A 소리 나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테이죠, 테이. 테가 아니고, 테이. 그러면 테이 다음에 푸 소리 나는 피 쓰고,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여기 있다니까요. TAEP가 아니고요. 왜 자꾸 EP라고 합니까? 끝에 있는 이가 소리 안 난다고요. 끝에 있는 이가. 중간에 있는 이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거는 테어프. 이런 소리 날 거예요, 이거는. 테이프가 아니고요. 테이어프 하든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내나요? 데이트 쓰는 방법은? 다시 끝났나요? 이렇게만 쓰면 get입니다. get. A가 첫 번째 대표 소리, 대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get죠. get. gate가 아니고. A가 에 소리가 아니고 A 소리를 내게 하려면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야 되고 소리 안 나는 E는 어디에 있다고요? 끝에 있다고요. 여기에 끝에 E가 있어야지 소리 안 나고 심심해서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 물어본다니까요. Gate. 자, 얘는 어떤 소리 나나요? 페이스 쓰는 방법은 F A C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중에서 쓰 소리가 낮고 C는 쓰 소리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여기까지 F A까지 소리가 뗍니까?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니까, 여기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니까, 건너 건너집에 가서 네 이름 뭔지 물어본다니까, 얘가. 할 일이 없어. 소리가 안 나니까. 응? 건너 건너집에 가서 얘한테 E가, 얘한테 이름 물어봐. 얘 이름 뭐야? 그러니까 A가 무슨 소리 난다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 푸하고 에이 합쳐봐 푸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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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아니야 푸에이 그 다음에 C가 쓰 소리 나고 이 소리 안 나는 E가 있다고 그래서 페이스는 이렇게 쓴다고요 Face. 응? 너 시험 다시 쳐야 되겠어 이게 뭐야 맞는 거 하나도 없어 다 틀렸어 응?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스케이트 쓰는 방법은? 자, 지금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가 A 소리 났어. 그러면 T 소리 나는 녀석 쓸 차이네. T.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는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 할 수가 없다고. 대표 소리 나. 그래서 얘는 스케이트가 얘는 스캣이야, 스캣. 그럼 스캣이 아니고 스케이트 하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그래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이름 물어본다고. 이게 없으면 스캣. 이게 있으면 얘가 A 소리 나서 스케이트.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소리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스케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스케이. 스캣이 아니고. 스케이트. 뭘 배웠는지 알겠어요? BA 돼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얘는 어떤 소리 나나요? 레이스. 어떻게 쓸까요? R, A, S, E. 그렇죠. 이렇게 해도 레이스가 돼요. 근데 제우가 배웠던 레이스는 시합 경주란 뜻으로 얘도 레이스 소리 나고 얘도 레이스 소리 나겠지만 제우가 배운 건 이거죠. C가 쓰 소리 나는 거. 볼까요? Race. 좋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그렇죠. 케이크. 어떻게 쓸까요? 트리. 그렇지. 에이. 그렇지. 케이. 그렇지. 이게 케이크야. 맞습니까? 에이. 케이크. 조심해야 될 건, 크 소리가 두 번 나오지만, 하나는 스크의 크가, C가 내고요. 하나는 K는 뭐크 소리밖에 없습니다. 케이크.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A lake. 어떻게 쓸까요? L, A, C, K, E. 자, 물론 얘도 lake 소리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많이 건너가야 되네요. 바로 up, 건너 건너만 가지, 건너 건너 건너는 안 갑니다. 얘는 lake 되겠네, lake가 아니고, 얘가 에 소리 나야 되니까. 대표 소리 나야 되니까. 그래서 lake 배웠던 건 이것도 lake고, 이것도 lake겠지만, 얘는 lake가 아니고 lace 하기로 했어, lace. 그래서 배우가 배웠던 lake는 이 lake예요. 호수란 뜻의 lake.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블레이크.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크 소리 나는 게, 아, C가 크 소리 했는지 K가 크 소리 했는지를 쓰기 연습은 숙제는 열심히 했는데 그냥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뺏겨 쓰기만 했나요? 아, 레이크 할때 K구나. 페이스 할 때는 C가 쓰 소리 나는구나. 이런 거 하면서 쓰기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종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grape 어떻게 쓰면 될까요? G R A P 그렇지. A가 A 소리 나려면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재우 그동안 잘 했으니까 선생님 한번 봐주는데 다음번에 시험 이렇게 치면 다시 공부하고 다시 시험 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B의 1한번더 연습하면 돼요. 선생님 지금 짝수는 안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B의 1한번더 공부해서 시험 준비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2호 열심히 하시고요.